평소에 고민이 약간 덧붙이면서 왼쪽으로 가는 샷이 나오시는 게. 그러니까 왼쪽으로도 가는데 네. 갑자기 여기 오니까 우측으로 가더라고요. 왼쪽으로 가는 샷이 덮이는 샷이 긴 채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하셨죠? 예, 이 5번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럼 5번 아이언 한번 쳐보실까요? 많이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. 네. 이게 몸이 이게... 편하게 일단 쳐보세요. 알겠습니다. 이런 거. 네. 이 회전할 때 몸보다 클럽이 더 빨리 움직여야 공이 잘 맞아요. 몸보다 클럽이 더 빨리 움직여야 공이 잘 맞아요. 제가 좀 오래 쳐가지고 몸이 하체 잡고, 하체 잡고, 코킹하고 왼쪽으로 오케이. 잘 가네. 몸보다 클럽이 더 빨리 움직여야 공이 잘 맞아요. 하체 잡고, 코킹하고 왼쪽으로 오케이. 굿샷! 우와, 살았어요! 나이스! 경기가 다 끝났어요. 감사합니다. 나이스! 자, 우리 형제야. 알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잘 부탁드립니다. 56도로 평소에 러닝을 하시는데 러닝이 잘 안 된다가 고민이잖아요. 러닝을 아예 할 줄 모르는 거죠. 제가 경험이 많지 않아서 네. 여기 한 15m 이상이니까 이렇게 해서 한 10m에 떨어뜨린다. 네, 저 하얀색이에요. 네, 10m에 떨어뜨린다고 보고 이건 깐 거고 뭐 이거밖에 안 되니까 네, 일단은 셋업이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. 세팅이 달라져야 공이 잘 굴러가기 때문에 와, 우와, 와, 엄청 잘 굴러가죠 공이. 엄청 잘 굴러가죠 공이. 그런 느낌으로 오른발 바로 위에 든다는 느낌으로 네. 살짝 오른쪽으로 에임하시면 좋고요. 치고 나서 팔로우 때 네. 약간 이런 느낌으로 헤드를 떠올리는 느낌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네. 이렇게 낮게 가셔야 돼요. 계속 이렇게 유지해서 간다는 느낌으로. 아 네. 앞으로 앞으로 이렇게. 그렇죠. 예. 굿. 와. 얼추 가네? 그럼 좀 쎘네요, 그죠? 반지를 치고 왼쪽 손목을 유지해서 그 힘으로 계속 밀고 나가시면 돼요. 네. 오케이. 아하. 굿. 오케이. 아, 됐다. 우와. 와. 나이스.